알아두면 유용한 바이오 헬스 인포. 여름에 해산물 먹어도 될까? 더운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변질되고 상할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복통, 설사, 구토 등을 동반한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집니다. 특히 여름철에 해산물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. 그 이유는 바로 비브리오균에 있습니다. 식중독균의 한 종류인 비브리오균은 주로 바닷물과 같은 소금물에 증식합니다. 여름철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급격히 증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나 조개류 등의 균이 붙어있다가 유통 과정 중 잘못된 보관으로 균이 늘어나며 식중독을 유발합니다. 또한 비브리오균에 의한 폐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. 해산물을 덜 익혀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의해 상처난 피부가 노출될 때 감염됩니다. 증상으로는 설사, 발열, 구토 등을 유발하며 보통 3일 이내 자연 회복되지만 만성질환자나 면역기능 저하자,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절대 해산물을 날 것으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. 식품 위생이 더욱 중요한 여름, 해산물을 안전히 구매하고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. 먼저 장을 볼 땐 가장 마지막에 해산물을 구입해 교차 감염을 피하고 구입한 어패류는 최대한 신속히 냉장, 냉동 보관합니다. 조리 시 60도 이상의 온도로 충분히 가열하고 도마와 칼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하여 사용해 줍니다. K-바이오헬스는 폐혈증 치료제와 체외진단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. 폐혈증은 세균에 의해 혈액이 감염되면서 나타나는 전신적 염증성 반응으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치명적인 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. K-바이오헬스의 인프라 및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에 힘쓰겠습니다.